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생목이 얼마나 희대를 받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당신들 한 번이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맞습니다. 당신들은 피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저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 여러분, 양심적인 촛불 시민 여러분, 여기 민주당에서 앞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국회의장 박병석, 원내대표 윤호중, 그리고 국진당과 국정재벌의 풀땐 국회의원 민주당 양심없는 국회의원들, 이자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부력적인 협상을 통해서 부력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언론 자유는 국민들이 지키고 국민이 만들어간다고 약속했고 이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눈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 대체 무엇이 두려울까요? 조중동 두려워하는 겁니다. 독점 언론, 이 거대 권력을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 있어서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더기 법원도 다 통과 안 시켰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과 천선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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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자유는 촛불 시민, 민주 시민이 지킨다. 이제 민주당 못 믿겠다. 민주당은 대우 박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 시민 수천단은 두려움 없이 끝까지 꿋꿋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조중동 폐간을 없애는, 조중동을 없애는 그날까지, 폐간되는 날까지 목숨 바쳐 싸울 각오를 다짐합니다. 투쟁!